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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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세순교 어린이들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일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먼저 이 풍선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해. 아, 풍선. 근데 다는 못 주겠고, 예, 인형극을 잘 보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만 몇 명 줄 거야. 근데 잘 봐. 목사님이 먼저 이 풍선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풍선으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들은, 준이, 떠들지 마. 예, 이게 말씀을 하는 시간엔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야. 귀만 열어, 귀만. 귀만 열고,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이 태양이 없으면은 우린 아마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이쪽으로 태양도 만드시고, 밤에는 달도 만들었어요. 달이 없으면은 껌껌해서 아마 머리가 막 간판에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별도 만드셨어요. 별, 예, 이쁜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어요. 별. 그리고 이 땅에도 모래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모래만 있으면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도 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풀. 이분 담으려고 그랬죠? 네. 풀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풀. 풀에 잎을 만드셨어요. 잎. 잎도 만드시고, 풀에 잎도 만드시고. 와. 그리고 거기에 봉우리가 딱 생겼어요. 그러더니 봉우리에 꽃이 피었어요.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시니까 꽃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야, 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도 만드셨어요. 어떤 벌레 만드셨느냐면 벌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바퀴벌레도 만들었어요. 네. 바퀴벌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그래도 바퀴벌레 엄마가 볼 때는 이뻐. 바퀴벌레도 엄마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새끼는 바퀴벌레 새끼야. 근데 이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잠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하늘 위에 막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싶었어요. 새. 그래서 하나님이 새도 만들었어요. 새들은 팔과 다리 가운데 다리만 주고 팔을 안 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있어요. 맞아요. 날개가 더 좋아요, 손이 더 좋아요? 와. 날개가 있으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스마트폰은 못해. 그래서 예, 발가락으로 해요. 예, 독수리 탐방. 예, 예쁜 새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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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새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가 물에 탁 앉으니까 배가 되는 거야. 물에서 막 떠다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즐겁게 같이 놀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들자. 동물.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 와. 그래서 어떤 동물이 제일 이뻐요? 아, 여러분들은 강아지 좋아해요? 아, 강아지도 만들었어요. 강아지. 와, 예쁜 강아지도 만들었어요. 예쁜 강아지. 강아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신 후에 보니까 강아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강아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코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야. 따라서 해서 사랑. 사랑.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많아지는 거야. 동생이 맛있는 거 좀 뺏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 패면 돼야 안 돼요? 엄마가 여러분들보다 동생한테 선물 하나 더 사줬다고 엄마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거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너 나 아 자 잠바 안 입은 어린이 너 뒤에 남자 어린이 근데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꼭 잡아. 조선이로 이걸 꼭 잡아. 꼭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가만히 기다려봐.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요새 이게 뭐예요? 아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란 놈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야. 말려요. 요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뱀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착한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귀가 들어오면은 착한 어린이가 될까 나쁜 어린이가 될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뱀의 마음처럼 꾸불꾸불하고 비비 꼬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남의 것을 욕심부리기 시작했어요.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내놔! 싫어 내 거야! 너 죽을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나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칼을 만들어서 내놔! 살려주세요! 근데 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가진 걸 뺏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행복해졌을까 아니면 불행해졌을까?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남한테 당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복수심이 생겼어요. 복수심. 네,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핵폭탄도 만들고 김정은이 같이 계속 쏴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만들었어요. 나는 지난번에 내가 칼에 찔렸지만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이제 이걸로다가 삐죽한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더니 와 여보세요. 와, 좋아 이 정도면
내가 멀리서도 저놈을 혼내줄 수가 있어. 야, 누가 제일 나쁜가? 누가 제일 못된 녀석?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만들어서 서로 막 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나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어디를 가게 될까? 지옥.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천국 가게 하려면 내가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줘야 되겠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 말만 잘 들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 그 나중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어요.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네, 3일 있다가 어떻게 하셨을까?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와, 짱이다.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풍납동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새성교회를 만든 거야. 이 세상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교회. 따라서 하세요. 교회.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천국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어린이는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안 가. 난 게임할 거야. 예배 드리기 싫어. 재미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마귀들이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지옥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예수님께 기도를 잘해야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늘 감사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감사. 따라서 하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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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줄 텐데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감사.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아 임금님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운지 말도 못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줘도 맛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가 들어가도 안 먹고 마늘이 들어가도 안 먹고 된장도 안 먹고 고추장도 안 먹고 고기 안 먹었어요? 하여튼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아주 괴로워했어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유,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도대체가 나에게 갖다 주는 음식이 왜 늘 그렇게 다들 이상해? 맛도 없고, 그리고 토할 것 같아. 아유, 이 나라에 요리사들은 전부 다 어디 간 거야? 그 집밥 백선생 어디 갔어? 백선생. 어? 집밥 백선생. 아이고,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있구만. 아니, 도대체. 아, 정말 맛이 없어. 여봐라. 빨리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네. 에, 전하. 피하. 맛있는 식사 대령이 옵니다. 어? 어디 한번 냄새를 맡아보자. 이 맛이 뭐 이래? 한번 잡숴보시 없어서. 어, 먹어봐. 어디 하나 먹어볼까? 아, 너무 짜다, 짜.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음식이냐? 탕수육에 발보채라 옵니다. 뭐?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 탕수육이에 발보채라 옵니다. 목욕탕인지 탕수육인지 난 정말 맛이 없고 이런 건 나 안 먹어. 당장 가지고 돌아가.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아이, 도대체 우리 임금님은 어떤 음식을 갖다 드려야 잡수시는 거야? 아유, 정말. 에이, 도대체가 우리나라의 요리사들은 정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유, 음식이란 게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짜장면도 맛없고 짬뽕도 맛없고 다 맛없어. 에이, 이렇게 임금님께서는 날마다 음식 투정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잡수시면은 어떡하면 좋아? 임금님을 뭐라도 먹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무 음식이나 잘 잡수요? 네. 엄마가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잘 먹어요? 네. 그래요. 난 이거 맛없어 그러면서 짜증 부리고 그러진 않아요? 네. 아, 여러분들은 국내 대신 신하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임금님을 맛있는 음식을 좀 잘 잡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좋은 수가 있다, 좋은 수가 있어.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아, 음식 투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굶기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하루만 안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아, 그래, 우리 요리사를 불러오도록 하자. 요리사, 야 요리사, 어서 들라 해라. 요리사. 네, 부르셨사옵니까? 야, 있잖아, 너 오늘 임금님께 음식을 드릴 때 꼭 이렇게 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그러고 자꾸만 굶기는 거야. 네? 임금님을 굶기다니요? 그러다가 내 목이 달아납니다요.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야. 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하란 말이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뭐, 이게 뭡니까? 이 홍당무를 임금님께 드리는 거야. 홍당무? 아니, 이 홍당무를 임금님께 드리라고요? 아이고, 이건 무슨 요리도 아니고. 아유, 이런 걸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다 맛있게 생겨 맛있게 먹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이 홍당무를 임금님께 나중에 드리는 거야. 알았사옵니다. 아유,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았사옵니다. 아이고, 과연 이 홍당무를 잡수시고 날 목을 베이시면 어떡하지? 아우, 이거 괜찮아. 그래도 해보자. 한번 해봐야지. 내 작전대로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야. 이리와야. 임금님께서 드디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아, 음식을 갖다 주질 않는 거예요. 아침을 굶고 점심을 또 굶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 도대체 아, 왜 이렇게 음식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이놈아. 임금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네,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오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어? 아, 그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냐?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 하니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아, 이리하여 저녁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배가 고파서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야, 이놈들아, 아이고 배고프다. 빨리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고 뭐하느냐. 네, 아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조금만. 뭐 조금? 아, 아침부터 조금. 그게 벌써 저녁이 다 되었어. 아이고, 빨리 준비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알았어. 드디어. 와. 음식이 온다. 이게 뭐냐? 이 시뻘건 게 뭐냐? 네, 한번 네 음식을 잡숴보시옵소서. 이게 요리냐? 이게 음식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이것을 한번 잡숴보시면 아마 눈이 번쩍 뜨실 것입니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우와, 달다. 우와, 맛있다. 우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있었단 말이냐. 맛있다. 정말 맛있구나. 드디어 작전이 성공했어. 하여튼 반찬 투정하고 밥 안 먹고 그러는 사람은 굶기는 게 최고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반찬 투정해요? 오늘은 아침 안 먹어? 그런 어린이 있어요? 아, 그런 어린이들은 하여튼 굶겨야 돼요. 여봐라! 예. 야, 그막 음식 정말 맛있구나. 정말. 내 다 잘 먹었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준 요리사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다. 네? 저에게 상을 주시겠다고요? 그래. 자, 너에게 아주 황금을 만냥을 내리도록 하겠다. 황금 만냥? 그렇지.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제가 잘라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옵니다. 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단 말이냐?
네, 그것은 시장에서 송파 가락 시장에서 맛있는 홍당무를 팔고 있는 채소 장사가 저에게 채소를 잘 팔아서 저것을 가지고 온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그 채소 장사에게 그렇게 맛있는 채소를 공급해준 농부들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피하. 뭐 농부?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얘들아,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고기 잡는 사람이냐? 농부는 야채를 만들고 곡식을 만드는 그런 그 농사꾼들을 농부라고 하옵니다. 그럼 어부는 뭐냐? 물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농부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아유 근데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뭐 데리고 오기가 좀 뭐한데요. 밤이 돼가지고요. 와,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가서 너에게 그렇게 맛있는 홍당무를 제공한 농부에게 내가 상을 주도록 할 테니 내일 아침에 우리 한번 출발하도록 하자꾸나. 네, 그러하시옵소서. 다행이다. 어쨌든 우리 임금님이 입맛을 되찾으셨으니 성공이다. 성공.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홍당무를 재배하고 가꾼 농부에게 황금 1만 냥을 선물로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리아야,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과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근데 우리 아빠가 홍당무 농장 주인이거든. 그래서 우리 홍당무를 잘 재배한 사람한테 상을 주신대. 1만 냥을 아빠 아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드디어 복 터졌어요. 복 터졌죠. 아 무슨 목이 터져? 임금님이 오신대요. 임금님이 여길 왜 와? 있잖아요, 임금님이 우리 농장에서 나온 홍당무를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농장 그 홍당무를 만든 농장에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상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 내가 그걸 근데 사실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박서방이 농사를 지은 건데 나는 그냥 이익만 챙긴 거야. 아니 어쨌든 우리 농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참. 맞아. 어쨌든 우리 농장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농사는 안 지었어도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옳지. 혹시 임금님이 와가지고 박서방에게 상을 주면 어떡하지? 안 되죠. 우리가 받아야지. 왜 박서방이 그걸 받아요? 그래도 농사는 박서방이 지었는데. 안 돼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너 빨리 가서 박서방을 데리고 오너라. 예, 알았어요. 박서방. 어쨌든 이건 아주 수치 맞은 거야. 올해 아주 완전히 운수 대통이야. 우리 박서방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맛있는 홍당무가 그렇게 생산이 됐긴 했지만 우리 농장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돼. 박서방. 부르셨습니까?
야, 막초방, 내 말을 잘 들어. 무슨 말인데요? 있잖아, 임금님이 오신대. 임금님이 여길 왜 와요? 왜요? 임금님이 홍당무를 막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대. 우리 홍당무가요. 내가 열심히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랬죠. 아니야. 왜요? 그건 네 농장 주인인 내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상은 내가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셔가지고 맛있는 홍당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야, 이거 봐! 하나님이 무슨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 다 우리가 잘해가지고서 맛있는 홍당무가 된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홍당무 벌레 먹지 않고 또 맛있는 홍당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맛있는 홍당무가 돼야 그걸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볕을 내려주셔서 맛있는 홍당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당무가 그렇게 맛있는 홍당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쳤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이참 이 멍청한 녀석 봤나. 아니, 임금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그걸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받아요.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 걸음 주고 그저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야, 시끄러. 너 이따가 임금님이 와가지고 혹시 너한테 자, 그 맛있는 홍당무를 누가 만들었니 하고 물으면 우리 농장 주인께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농장 주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맛있는 홍당무가 됐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자, 따라해봐. 우리 농장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거예요. 뭐, 야, 다시. 다시. 따라해. 맛있는 농작물은. 모두 다. 농장 주인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면 안 된다고. 이 농장 주인이 농사를 잘 짓도록 시켜가지고 맛있는 홍당무가 나온 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따라해봐. 혹시 너희들한테 물을 수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해서요. 맛있는 홍당무는 모두 다 농장 주인님의 은혜예요. 이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말들 안 들어가지고 이거 되나. 어쨌든 너 이따가 잘해야 돼. 알았죠? 알았죠. 이 녀석이 잘해야 우리가 황금 만냥을 탈 수 있게 되는데 말이야. 황금 만냥이면 얼마인 줄 알아? 아이고, 요새 황금 한 냥에 200만원이래 200만원. 만냥이면은요 수억이 들, 어우, 아파트가 몇 채가 되는 거야? 아파트 몇 채. 이야.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난 날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홍당무 벌레 먹지 않고 멧돼지가 파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홍당무 잘 지켜주세요. 맛있는 홍당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야. 상관만 안 합시오. 상관마마 폐하. 일어나도록 해라. 여기가 바로 여기가 그 풍남농장이냐? 네, 여기가 바로 풍남농장이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동이냐? 새순동이라 옵니다. 뭐,
세순동의 풍남농장. 그래, 여기가 바로 그 맛있는 홍당무를 재배한 곳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저희가 재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맛있는 홍당무를 도대체 누가 재배해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었단 말이냐? 자, 네가 지었구나. 네, 제가 걸음을 주고 제가 가꾼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황금 1만냥을 가지고 오너라. 아니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지금 황금 1만냥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혹시 농장 주인이 따로 있느냐? 네, 농장 주인이 따로 있사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농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맛있는 홍당무가 나왔구나. 얘들아, 그렇다면 내가 이 농장 주인에게 상을 주도록 할까? 아니요. 사실은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농장 주인이 잘해서 한 것도 아니옵니다. 아, 그럼 도대체 누구냐? 누구? 사실은요, 제가 아무리 잘 가꾸고 걸음을 주고 농장 주인이 아무리 돈을 잘 대줬어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잘 쬐어주지 않으시면 홍당무는 망치옵니다. 뭐? 홍당무가 망쳐? 예, 그래가지고 어떤 농부들은 완전히 홍당무가 다 죽어가지고 썩어버리기도 하고 다 망하기도 하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홍당무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햇볕을 쬐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홍당무가 올해는 풍년이 든 것이고 싱싱하고 맛있는 홍당무가 된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란 분을 어서 모셔오너라. 예? 내가 그 하나님에게 1만냥을 상금으로 주도록 하게. 아유, 하나님은 내가 모셔올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사는데? 풍납동에 사는 거 아니냐? 아유, 참, 하나님은 저 하늘에 살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란 말이야. 내가 상을 주도록 하겠다. 아니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을 드릴 자격이 없사옵니다. 뭐? 하나님에게 상을 드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헌금을 하셔야죠. 헌금. 뭐? 헌금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뭐? 사실은 임금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뭐야?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예,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뭐?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홍당무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뭐? 홍당무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럼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예,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도? 예. 멍멍이도? 예. 새도? 예. 야,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된단 말이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그럼 내가 돈을 10만 냥을 하나님한테 헌금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꼭 돈으로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어?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두 손을 모시고. 두 손을 모.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너무 많이 숙여서 숙였다고.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인다. 아니, 그게 아니옵니다. 이렇게 두 손 모고, 이렇게 두 손 모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 손 모고, 두 손 모고. 고개를 숙이고, 따라서 하셔야 되옵니다. 따라서 하셔야 되옵니다. 아니, 뭐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이고.
하느님이 아저씨입니까? 하느님이 아저씨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아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농부들에게. 아니, 그냥 따라서 하세요.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햇볕을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맛있는 홍당무도 주시고, 맛있는 홍당무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사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사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제부터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또 예수님은 또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방법이옵니다. 천국은 또 어디 있어? 천국!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단 말이냐?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보게 될 것이옵니다. 와! 나도 그 천국을 가고 싶다. 나도 그 천국 가서 임금님을 해봐야 되겠다. 천국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천국의 임금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옵니다. 뭐야?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야, 그러면 이 동네에 어떤 교회가 제일 크고 어떤 교회가 제일 좋으냐?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임금님은 모르시옵니까? 뭐? 얘들아,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뭐? 엉덩이 교회? 엉덩이 교회가 또 어디 있어?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네, 세순교회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일부터 세순교회에 가서 황금 10만 냥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네, 다같이 박수! 야야! 임금님은 그날부터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